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패스포트에 로그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실제로 로그인이 끝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콜백 부분이 호출됐을 때, 요거 이제 페이스북으로 갔다가 사용자가 확인하고 다시 페이스북이 콜백으로 사용자를 보내잖아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사용되는 스트래티지가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 여기 있는 요그 등록된 이첫 번째 인자는 그 페이스북에 대한 정보고, 그리고 우리 앱에 대한 페이스북 상에서의 정보죠. 그 다음에 이 콜백이 호출이 될 것인데, 이 콜백에 있는 이 값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셔서 이 페이스북의 API를 이용하고 이럴 때 저걸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하고, 돈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우선 밑에 있는 이 예제를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사용자를 이 프로파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찾아보고 사용자가 있다면,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또 사용자가 없다면 그 사용자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유저 객체로 담아서 돈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죠? 같이 코드를 보시죠. 자, 우선 여기에 전달된 이 정보 중에 이 프로파일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저 프로파일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찍어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솔 로그에다가 프로파일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프로파일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프로파일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이렇게 쭉 뜨네요. 이런 정보가 뜬 이유는 우리가 이 프로파일을 콘솔 로그로 찍어봤기 때문이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아이디 값입니다. 이 아이디 값은 이 고은이라고 하는 사용자, 이거 저의 참여형 계좌입니다. 실제로 안 써요. 저기 있는 저이 고은이라고 하는 저 사용자의 페이스북 상에서의 아이디 값입니다. 저거는 페이스북의 식별자예요. 일단 저 정보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를 세팅하시면 돼요. 사용자를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추가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어디 담겨 있었나요? 아, 이거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는 유저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로컬 방식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로컬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얻어낸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저는 사용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한 사용자도 그냥 추가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디테일을 다 챙겨드리면 이 수업이 또 끝도 없는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큰 틀의 컨셉만 일단 정리해드리는 방향을 택할게요. 자, 여기에 users라고 하는 곳에 요거는 이제 그 기존의 방식으로 로그인한 사용자고, 우리는 페이스북 방식으로 사용한 사용자 또는 구글로 로그인한 사용자, 타사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authID라고 하는 값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용자는 어떤 인증을 통해 들어왔죠? 페이스북 스트래티지니까 여기에 페이스북이라고 하고 콜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 프로파일에 ID 값 있죠. 프로파일에 ID 값을 부여해서 이 사용자의 고유한 값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증한 페이스북의 프로파일 ID 값을 가진 사용자로 저 사람은 이제 나중에 식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users라고 하는 그 배열 있잖아요. 그 배열에다가 push를 해서 사용자를 추가할 것인데 그때의 authID라고 하는 이 property의 값으로 이 authID 값을 주고 그리고 displayName이라고 하는 property의 값으로는 자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의 displayName이라고 하는 property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 사용자에 대한 지금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사용자에 대한 displayName 값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displayName은 local strategy로 등록한 사용자도 displayName이 있고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등록하는 사용자도 displayName이 있는 상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통일되는 거죠. 즉 사용자별로 어떤 인증 체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표기한다든지 이러한 정보들은 모든 사용자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건 로컬 스트래티지 로그인을 했건 간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공통적인 요소로 삼을 거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자를 유저스에다가 푸시 추가를 하는데 하기 전에 뭘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사용자가 이미 추가된 사용자라면 우리가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없으면 푸시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사용자들을 체크하고요. U에다가 users에 users를 담아서 user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만약에 유저에 유저가 authID 값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로컬 스트래티지면 아예 authID가 없겠죠.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authID가 있을 거니까 이걸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uthID가 있고 그리고 그 authID의 값이 현재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획득한 이 값 요것과 같다면 그 사용자는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제가 주석 처리한 예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자가 있다면 d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로컬 스트레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don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객체가 false가 아닌 값을 전달하면 그것은 인증된 사용자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패스포트에 serialized user가 호출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return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뺑뺑뺑뺑 돌면서 return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용자가 없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users에 push를 해서 사용자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return 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는 don, null,
뭘 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한, 유저로 추가한 요것을 여기다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new user라고 하는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그것을 푸시한 후에 이렇게 해서 don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흐름상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기 있는 포문에서 return에 걸린다. 그것은 이미 등록된 사용자라는 뜻이죠. 즉 등록된 사용자가 발견되면 더 이상 추가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don이 실행이 되면서 그 사용자에 대한 객체가 전달이 되겠죠. 그 객체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return이 걸리지 않으면 새로운 유저가 생성이 되죠. 그 새로운 유저의 식별자로 우리는 페이스북 땡땡이라는 문자와 그 사용자의 프로파일 아이디 값을 결합한 값을 authID 프로퍼티로 하고 그 사람의 디스플레이, 그 사람의 그 뭐죠? 이름이 표시되는 요 정보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네임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그 새로운 유저를 유저스라고 하는 배열에 추가시키면 사용자가 생성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don을 실행을 시켜서 새로운 사용자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실행이 되나요? serializer 유저가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용자의 식별자로 user.username이라는 걸 썼거든요. 예, username이라는 걸로 사용자를 식별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어때요? username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다 username을 줘도 좋겠지만 정확한 식별자는 이제는 더 이상 username이 아니라 authID가 됐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죠? 기존의 사용자의 정보는 authID가 또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갈림길에 놓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대용으로 쓰고 있는 저 배열의 구조를 좀 바꿔서 authID라고 하는 값을 기존의 데이터에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authID에는 유저네임도 그대로 두지만 여기에 egoing이라는 local 땡땡 egoing이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아이고야 줄줄이 생기네요. 자, 사용자를 등록할 때 로컬 방식으로 등록할 때도 이 사용자의 정보를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에도 authID라고 하는 정보가 포함이 돼야죠. 여러분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프로퍼티의 이름에 이렇게 따옴표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게 같습니다. 예,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유는 있지만 여기선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로컬 땡땡 더하기 유저네임을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잘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가 확 어려워지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아무튼 일단 진행해 보죠. 자, 그렇게 되고 제가 뭐 빠뜨린 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컬 스트래티지로 등록된 사용자도 authID를 갖게 되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로 등록한 사용자도 authID를 갖게 되니까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 대한 식별자는 더 이상 유저네임이 아니라 authID가 된 거죠. 자, 그럼 저는 이 위로 쭉 올라가서 serialize user라고 하는 저기에 콜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 사용자의 식별자를 등록하는 부분에 유저네임 대신에 authID 값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serialize를 한번 하면 즉 authID를 session의 식별자로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사용자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면 접근할 때마다 페이지를 열 때마다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저걸로 등록된 콜백이 실행이 될 건데 그 콜백 안에서 유저스라고 하는 배열을 검색해서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오스 아이디 값과 세션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값이 같은 사용자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돈이 실행되면서 그 유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오타가 있었네요. 자, 오타 수정했고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북을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고온이 출력되는 게 보이죠? 제가 왜 이고온이냐면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실명을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판 차명 이름이 이고온이었어요. 이건 제 실명이 아닙니다. 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쉽게 할 수가 있죠.